동생 프로그램을 임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치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싸움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가끔은 잘하는 게 많아서 좀 피곤해. 프리콜 때 녹화를 가면 한 명 한 명 그런 특성과 좀 그런 걸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지금 정보가 없어서 그게 조금 많이 걱정되긴 해요. 일단 주제가 아이잖아요. 제 취향을 보여드리고 싶었달까? 노래로서 보컬리스트로서 하고 싶은 색이 뭐지? 나는 아시겠죠, 우리 멤버들은 발라드를 되게 좋아하고 좋아. 옛날 노래 되게 많이 듣거든요. 좋아 좋아. 트로트 좋아하고 언니가 그런 게 강점이에요. 대중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제 저의 모습이 좀 세고 좀 카리스마 있고 힙합만 들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가수로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노래 되게 사랑해요. 이런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요를 보여주고 싶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편지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.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온전히 좀 노래에 집중할 수 있는 잊어버렸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제가 너무 긴장할까 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. 솔직히 뻔한 건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. 아주 맛들어지게 살려보려고 합니다. 다른 매력일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. 옷도 한쪽은 화려하고 한쪽은 좀 단아했으니까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어? 아 시작한다. 벌써부터 무드가 잊어버렸는지 가방 안 깊이
잘했다. 감사합니다. 웃다! 떨려해. 아, 진짜 떨렸겠다. 잘한 거 안 잤어요. 아름다우셨고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약간 녹 놓고 봤어요. 자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. 저 그 티저 영상 듣고 깔끔하고 청아해요. 우수 후보는 더 네빌님. 그 이쁜 보이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었던 무대인 것 같아요. 와, 편곡이 와우, 시리팝 선곡 완전 의외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이 곡을 이렇게 편곡을 또 해가지고 엄청 노련하게 편곡했다. 그렇죠. 이 노래 사실 네. 잘못 편곡하면 되게 어려워지는 건데 원곡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세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벗어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과감하기도 했던 것 같아. 과감해. 그동안의 경쟁 프로그램이랑은 저의 뭔가 어떤 목표가 다른 것 같아요. 마음가짐이라든지. 그냥 노래를 잘하는 가수로서의 엑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. 그냥 말 그대로 올라운더의 모습을 많이 전달드리고 싶은 게 저의 이번 프로그램에서의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름이 더 데빌이잖아요. 아주 망가뜨리는 유혹?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, 타로에서. 저희 닉값에 아주 걸맞게 다 망가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매력으로. 네.